지난 10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에서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항시는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로 탄소중립 실현과 주민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1년 포항시와 한수원 등 5개 기관 간 포항 블루밸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 사업 업무 협약 체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19.8MW급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포항 최초 상업 운전을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이자 한수원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하고 직접 운영하는 최초의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억 6천만 킬로와트시이며 이는 약 3만 3천 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며 한수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산 퓨얼셀, 포항 테크노파크와 포항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에서 연료전지 유지보수 기술 확립에 나섭니다. 또 영남에너지 서비스는 발전소와 발전소 인근 동해면 상정리 내 도시가스 미공급 약 14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산단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취약 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합니다.